다 채워놓은 거야. 뭐야, 뭘로 보냐, 이 씨. 네. 어떻게 좀 말하는 그 과정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거칠고 말이죠. 네. 정말 좀 실태가 정말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지금 이런 문제. 이제 함께 보신 화면의 앞부분은 초등학교 한 3, 4학년 네. 그 정도이고 뒷부분은 이제 중학교 뭐 2, 3학년 그런 정도로 보이는데 화면 보시다시피 그 욕들로 점철이 되는 뭐 욕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셨습니다. 근데 도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좀 또 네. 그래프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욕설을 사용하는 그 우리 아이들의 실태를 보니까 예. 사용하는 그 욕설의 범주가 불량 언어의 범주가 네. 욕설이 50.5, 언어 폭력이 33.4. 네. 그다음에 언어가 9.2, 뭐 기타 통신 언어 5.2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우리 학생들이 쓰는 불량 언어의 반은 욕설이고 네. 그 욕설 중에서 또 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자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요 분류대로 따르면 언어 폭력이 될 텐데 네. 그렇게 돼 있고 언어라는 것은 일종의 비행 집단이나 일탈 집단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뭐 저 중학교 애들 일진 그룹 하는 게 학교마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네들을 많이 그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자기네들끼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 언어인데 저게 대체로 불량하고 나쁜 말들입니다. 뭐 그 불량스러움 자체를 정체성으로 네. 삼는 거죠.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욕설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반 정도는 뭐 욕설을 저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. 그만큼 이제 만연이 되어 있다는 거고 뭐 이전 세대들 한 세대 전만 해도 욕설을 많이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뭐 뚜렷이 이렇게 구분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욕설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네. 참 우리가 그 동요나 동시 이런 거 보면 예. 정말 예쁜 말, 아름다운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? 예. 참 그런 그것에 묻혀 있어야 될 나이에 저렇게 욕설과 함께 그 저 시대를 보낸 이 안타까움을 놓고 사회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경제, 도대체 어떤 예. 종류의 욕설들이 단골 메뉴인지 예. 그것도 한번 좀 조사가 됐습니다. 예, 예. 여기 소개한 지금 여기 그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아이들이 자주 쓰는 욕이라는 것은 주로 상대를 부르거나 지칭할 때 쓰는 짧은 호칭성입니다. 예. 뭐 이름을 불러야 될 것들 대략 예. 저런 욕으로 부르는 건데 저런 차원 말고 비교적 긴 문장의 모욕적인 말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 내용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엽기적입니다. 그야말로. 그러니까 저건 그냥 부르는 이름 대신에 쓰는 욕이니까 간명하게 호칭 정도로 나오는데 예. 길게 한 문장으로 그냥 모욕적인 공격성 감정을 담아서 하는 그런 말들을 수집해 보면은 그 내용은 이거보다 더 좀 나빠요. 더 나쁜 질의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. 네.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호칭 수준에서 저런 욕을 쓰는 것은 전혀 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간 우리가 이 문제를 교육이든 일반 사회든 너무 좀 덮어두고 있었다. 네. 무관심해왔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한참 그 바르게 자라고 꿈 많아야 될 그들의 정서와 희망에 큰 그 멍을 주거나 또는 상처를 낼 텐데 예. 그들의 감정과 정서에 주는 이런 그 욕설 생활이 어떤 악영향을 우려하십니까?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상황에서는 뭐 남들도 쓰니까 또 이거 다 통하니까 실제 그 조사를 해보면은 뭐 별 나쁜 점 모르고 쓴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. 예. 그런데 저게 이제 그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저런 욕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적 기제나 정서적 본질에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. 저는 그거를 황폐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따뜻하고 촉촉하고 또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주 공격하고 싶고 상처 주고 싶고 너 죽고 나 죽자 심정으로 가고 네. 이런 것들이 황폐한 마인드예요.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뭔가 그친 아이를 뭐라고 지적을 했을 때 저 원래 그런 놈이에요. 상관하지 마세요. 요 마인드. 네. 이거 어른들도 있습니다. 뭐라고 막 할 때 누가 무슨 이야기면 나 원래 그런 놈이야. 건드리지 마.
네. 이게 이제 황폐, 내 마음이 아주 여유 없이 황폐되고 삭막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이런 사람의 경우는 뭘 잘 해보려는 노력을 안 해요. 내가 뭐 요거는 꼭 하나 성공해봐야 되겠다. 네. 이런 마음이 없어요. 나는 뭘 해도 실패야. 그런 거 나 건드리지 마. 선한 애착이 네. 없다 이 말씀. 그걸 우리가 다른 그 언론에서 쓰는 용어로 막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자, 그래서 어떤 때 용을 쓰게 되는가 예. 하는 그 이유를 좀 조사를 예. 해봤습니다. 한번 또 보고서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. 1260명의 아이들은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. 그렇다면 1위는 네, 습관. 습관 때문이라네요. 자, 이 벌써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은 자신의 감정과 또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그 네. 표현 도구로 쓴 건 알겠는데 네. 습관화된 게 일이라고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. 네, 그것도 예. 문제이고 그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저기 열거된 그 다섯 여섯 항목의 이유들이 이,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어요. 네. 이 말씀은 뭔가 하니 아 이런 욕을 쓰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건데 안 되는데 아, 이런 의식보다가는 예. 어떤 그 저 자연스러움을 수반하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더구나 그거 자체가 습관이 됐다는 것은 뭐 욕이 어때서 이런 마인드거든요. 그러니까 저 단계 이전에 그 욕이 가지는 해악적 요소를 좀 제대로 보고 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용자나 가족이나 학교나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짚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걸 뭐 더 깊이 반성하게 되는 거죠. 네. 이 문제는 비단 그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심리나 또 그런 그 생활에서의 나타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다시 복합적인 시대적이거나 집단적인 어떤 그 조작 요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우리가 이 사회 문화적으로 욕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가 됐다. 예.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반성을 앞세우는 그런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개인 탓이냐,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지. 사회 구조로 탓을 돌리는 두 쪽이 있는데 우리가 균형된 시각을 갖는다면 두 쪽을 다 뭔가 반성하고 노력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경쟁으로 치달리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예. 아이들이 그 경쟁의 억압, 뭐 어디든 조사해 보면 그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,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못 견디는 게 단연 높은데 그런 부분이 정서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욕설로 나오는 네. 그런 계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사회가 이제 급격한 그 산업화 이후에 권위주의적인 그런 체제들이 새롭게 이제 해체되고 평등, 그다음에 민주화 이런 새로운 가치를 추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. 권위에 대한 부정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